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굿선생의 천철살인 이재문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인거를 좀안 오늘 풀고 갑자기 해야 될거 있어.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뭘 그렇게 당황하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부동산 굿선생의 천철살인 오늘도 모시다가 구독 또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요즘 준비하셨나요? 뭐 언론에서 도배가 되고 있죠. 집값이 하락된다, 더 떨어진다, 아니면 역전세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이제 갈아타기 위한 1주택자들의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 이 시기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주니까 오늘 좀 끝까지 들어볼 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2019년 지금도 이제 집값이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지속될지 이런 점들 미리 예측을 해보시죠. 좀. 뭐, 지표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저는 하락 지속이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 현재까지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하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라든지 이제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 하락폭이 조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2019년에도 여전히 집값이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까지는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등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이 증가로 인해서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제대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아이고, 때문에 이제 막 너무 많이. 주택가격이 조금 조정을 더 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펜을 한번 다른 게안 돼서,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로 인한 시장의 변화? 그렇죠. 지금 전세로 인한 시장 변화라면, 뭐, 물량, 입주 물량이 좀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의 향방이 앞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 가격의 유지로 인해서 그렇지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세가도 유지될 것인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19년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2019년에도 여전히 서울에 한 4만 6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공급은 상당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전세가 비율이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낮아져 있죠. 낮아져 있고 이제 헬리오시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대량 공급에 따라서 강동구라든지 이제 저기 송파, 성북 이런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이제 상당히 그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유지할 거로 보이지는데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역전세 나는 이제 우려가 될수 있습니다. 와, 역전세난까지. 그리고 이제 2019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에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39만 5천 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들 중에서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를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하고 전세 가격을 합했을 큰때 걱정이네요. 매매가의 한70%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제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이하,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5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재산적 손해 지원이 되는 손실을 거죠. 예방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세로 인해서 어차피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집값 하락이 지속될까? 세 번째 질문. 전세 하락에 대한 게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분야지요. 네.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2017년, 2018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이 단지들의 이제 어떤 재개발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제 방송한 2040 서울 플랜에 의해서, 네. 아, 35층 규제냐 50층 규제의 어떤 완화에 따르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1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는 올해는 저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저한테 화를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섣부른 투자는 네네. 이제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어떤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렇죠. 조합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합이 이제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추진위를 구성 단계에 있다든지 이제 이런 조합에서는 항상 비대위가 생기면서 시간을 길게 끌고 그렇죠. 가기 때문에 아, 막 지금 당장 사업이 추진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도 뭐 5년 이상이 걸리는 단지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일비재한 단지들의 자금이 묶이게 되고 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뉴타운도 지금 발표된 지 2003년에 발표된 것도 지금 아직 다 마무리 안 되고 있잖아요. 마무리 안 되기커녕 뭐 추진도 안 되고 네. 어떤 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단지 이거는 올해 또 2040 플랜이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추이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사업 추진 속도.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기존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이주가 끝났다든지 이제 동호수 지정 등 분양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등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이 분양권과 입주권이 이제 주택으로 구분되기 주택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지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실리를 따져서 이제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고 입주권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분야 자체가 이제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될 수 있고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거나 지금 강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 과잉되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프리미엄 형성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최초의 어떤 그 입주권을 샀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가격과 비등해질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입장이라면 청약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살피면서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이제 투자 공부도 할 겸 그다음에 시장 흐름이라든지 주택 가격의 방향을 잡는 어떤 하나의 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상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돈을 벌어봤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정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뭐 당연히 미래에 오를 거야 하고 미리 저 들어갔다가 손해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곳, 차라리 추진 속도가 확실한 곳. 이런 데 들어가시면 좀 시고빠지고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진행된 곳, 분양권, 입주권을 노려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실한, 확실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투자 타이밍이라든가 또 어떤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지방 부동산도 가격은 많이 내렸잖아요. 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른 적도율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랄까 또한 이건 이제 투자처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아, 지방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한 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채를 살 수도 있다는데 아, 또 이제 지방에는 미분양이 많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서울에서 사느니 아예 지방 가서 살면서 그냥 출퇴근을 좀 하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투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산가가 먼 미래를 보고 부동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시세 차익 내지는 이제 운용 수익을 거둬들이는 어떤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라는 거하고 주택은 약간 좀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거액이 움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에 의존해서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또 주택을 팔고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황금성이라든지 네. 아, 추후에 가치 상승 왜냐하면 네. 내가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을 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뭐 특정해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은 지역들이 많고 네. 오히려 빠져있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네, 네. 공급량이라든지 인근의 도시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 그래도 어떤 시장 승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봄직하지만 네. 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 좀, 조금 자제를 하는 편이 좀 좋, 특히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잖아요. 지방에도 네. 가격은 많이 내리지만 여전히나 가격이 오르는 곳은 오릅니다. 그래서 네. 추후 가치상승, 황금성 등이 유리한 곳을 들어가라 하면 너무 이제 좀 광범위하잖아요. 네. 솔직히 여기서 딱 골라라면 GTX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네. 어떤 개발로 제가 확실한 곳, 또 회사가 입주를 하는 곳,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학교가 주변에 있는지, 학교가 설립되는지, 대기업이 들어오는지, 교통이 편리해지는지, 어떤 편리성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성이 있다면 지방에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매수유형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매수유형은 이제 현재 대부분은 이제 소형 아파트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아, 가구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가구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네. 아, 지나치게 큰 평형 아파트들은 이제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또 어느 쪽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대형 아파트 사라 차라리 이제 이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냐, 좀 일반적이냐,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합리성을 네. 따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한 곳은 아마 주변에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네.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의사들이 이제 살기 편한 곳이 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다 네. 이러면 몰라도 대형 아파트 단지가 쭉 있는데 그 대형 아파트 들어가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단지 네. 같은 경우는 6,000세대가 있는데 5,000세대가 50평 이상인 경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지었죠. 네. 그렇게 짓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대형 네. 평수에 따른 희소성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네.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고 그래서 저기 그렇죠. 3인 가구라 하더라도 내가 넓은 집에서 살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선택이나 생각이라면. 이런 거는 뭐 네.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 네. 유형을 본다 그랬을 네. 때는 황금성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각 지역의 대표 평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게 네.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투자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부분을 짚는 게 아니라 저희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숲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나무가 필요하시다면은 대형 부분 어떤 지역은 꼭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들은 그래서 매수용 소형 아파트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이제 오피스텔이죠. 이제 오피스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사무실로 해서 이제 임대 소득을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네. 있지만. 소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네, 중심으로 네. 해서 이제 내 집을 갖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선호, 그 다음에 지역의 희소성,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 네. 거를 따져서 이제 대형 아파트 순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현재 하나의 트렌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선택할 때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주근조. 그렇죠. 아무리 집이 싸고 좋다 하더라도 하루에 4-5시간씩 걸려서 네. 출퇴근을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소단지보다는 대단지가 대단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별표짝 네. 별표짝 네. 줄짝. 그다음에 이제 네.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SOC 산업으로 인해서 네. 교통이 연계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 낙후돼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저기 준공된 지 한 5년에서 10년 이내의 주택들이 네네. 앞으로 4-5년 내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성장 잠재 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지역들이라면 과거의 아파트 가격 변동과 현재의 가격 변동을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더라면 그 가격, 그 지역의 가격 자체가 유지가 네. 되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선택해서 지금 사도 네네. 충분히 뭐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느 시기에 한번 사볼까? 기존에 올랐을 때 놓치고 못산 사람들, 부부들 많이들 싸우셨을 거예요, 아마. 나는 사자고 했잖아! 아유, 때를 놓쳤어. 지금 떨어져도 옛날 그만큼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제 새로 한 달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그런 매수 타임을 한번 집어주시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그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금융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맺어진 인연 때문에 이제 이런 주택이 이렇게 좀 광기를 부리거나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몇 분이. 아, 몇 분이 전화 오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6, 7억이 남았는데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항상 그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제일 분은 중요하죠. 2017년에 전화를 하셨고, 한 분이 2018년에 전화를 하셨어요. 한 분이 2017년에 전화하신 분한테 팔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손해를 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팔고 난 막 다음에, 예, 이제 올랐잖아요. 2018년까지 한 4, 아이고. 5억이 아이고, 올라가니까, 나는 2억밖에 못 남겼으니까, 손해 안 보고 한 2억은 남겼는데, 네. 씁쓸한 거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아, 그때 제일 많이 너무 빨리 하지 올랐는데. 않았느냐. 이제 2018년에 이제 9월 대책 이전에 이제 팔으라고 하신 분은 이제 한 6, 7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고 타이밍을 고민하다가 그때 팔으라 그래서 제 말을 듣고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이 묶이고 다시 이제 가격 그땐 조정이 잘 팔았지. 됐으니까 이제 이분은 또 괜히 또 2, 3억 번거 같은 기분이 드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가 잠깐 사이에. 네, 부동산은 이제 하면서 아, 나름 이제 항상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원망을 듣고 어떨 때는 이렇게 칭찬을 칭찬을 듣고, 듣고 하는 게 이렇게 항상 그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 금액을 추월할 수 있느냐가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티느냐, 못못 버티느냐. 버티느냐. 근데 이제 뭐 사실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시장이 가장 싸지요. 주택을 사는데. 아,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조금 후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어떤 이런 거를 봐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조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예, 무주택자 무주택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는 청약시장을 청약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공략. 하고 나는 이거를 도저히 청약 자격이 안 되니까 못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주택자라면 금매물이나 아까 얘기했던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의 어떤 시장 흐름을 블루오션으로 보면서 틈새를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소리 해서 너무 내가 길어지는 것 예, 같습니다. 주택을 샀는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게 되면 왜냐하면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가격 하락에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아, 낙차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내가 자칫하면 기존 주택을 못팔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그 주택을 못 팔게 되면 대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 중도금 문제, 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좀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아, 주택 구매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이후에 주택 매수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이요?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아, 이제 너무 못 버티겠다. 이제 집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또 유지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제일 좋지만, 중요한 거는 2030 플랜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2030 플랜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안 좋은 뉴스로 나왔다 이러면 가시신 분들이 좀 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래요. 강남 분들은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면은 그래도 간헐적으로 조금 싸게 나오는 요런 타이밍을 저는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9월 이후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고,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이니 여러 나라도 지금 안 좋습니다. 중국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아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아질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길을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흔들어 봅니다. 네.
어쨌든 저기 원장님 닉네임이 촉 좋은 강남 아줌마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노파심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제가 더 마지막으로 네. 집어넣는데요. 네. 아, 여의도 용산 일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플랜 또는 계획 수립을 네. 아, 2019년 3월에 발주하겠다라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유형에 가장 성급한 투자자들이 뛰어들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가서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보상이 끝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네.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2,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그렇죠. 이상의 장기 계획이 될 네. 수도 있고 잘못하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표류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먼저 가서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서 입안이 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기간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공부고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타이밍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희 방송을 50,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 잘 못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언제 사라고. 여성분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지고 팩트를 체크하고 어쩌저쩌고 이게 아니라 왜 남편분들 간혹 아, 꼭 이 사람이 바람피는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감으로 시장을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집가락 지속될까라는 이 제목에서 답도 드려야 되잖아요. 매수타임은 언제? 이런 부분까지 지켜봤습니다. 매수타임은 오늘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9월 이후를 보든지 아니면 4월 이후를 전문가이실 갖고 봐줘라. 왜? 2030 플랜이나 구체적인 도시재생 수립 이런 것들이 올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 기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부동산 쿡선생 추천살인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이재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